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디저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랜만에 돌아온 디저트입니다. 제가 원래 기념일 같은 걸 잘 안 챙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제가 콘텐츠에서 기념일을 잘 챙기질 않죠. 뭐 어차피 챙겨서 줄 사람도 없지만 그냥 기분이나 내보자 하고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발렌타인 기념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집에 오븐이 없으니까 전자레인지로 만들 수 있는 케이크 시트 있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노오븐으로 간단하게 몰티처스인가? 그 있잖아요, 그거 몰티처스 케이크를, 아 맞나? 확인 좀 할게요. 원래 이거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유이 누나 집에서 가져왔어요. 유이 누나 집에 많더라고. 몰티저스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초코 케이크 시트 만들 믹스가 있어야겠죠? 저는 오늘 3개를 사용할 거거든요. 2개는 미리 구워왔으니까 이거 보여드리고, 여기에 계란 1개가 필요하고 물 100ml가 필요해요. 그리고 휘핑크림이 필요하겠죠? 저는 가당을 쓸 거라서 설탕을 안 넣었는데, 무가당을 사용하시면 설탕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데코할 초콜릿 몰티저스. 큼지막한 재료는 이것들이고 나머지는 하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케이크 시트부터 만들게요. 먼저 까면은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케이크 그 가루를 부어주시고 안에 들어있는 오일. 제가 왜 오늘 세 개를 사용을 하냐면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구 모양을 도전할 거예요. 물 100ml, 계란 1개. 분기로 2분간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케이크 시트를 겹겹이 쌓아가지고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잘라줄 거예요. 깎아줄 거죠. 그냥 평범하게 하실 분들은 그냥 1개 내지 2개, 나는 높게 하고 싶다 하면 2개, 아니면 그냥 1개로만 시트를 하셔도 충분합니다. 원래 옛날에는 다 유산지로 이걸 일일이 다 만들었거든요. 진짜 편해졌어. 이렇게 만들어주고, 한쪽이 너무 두껍지 않게 잘 펴주고, 이대로 전자레인지에서 4분간 돌려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조심조심 뜯어야 돼요. 뜯겼어.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식혀가지고 이거는 2등분 해줄게요. 원래 설탕 시럽을 쓰잖아요, 케이크 시트에 촉촉하라고. 시럽을 만들려면 또 설탕을 졸여야 되고, 아니면 과일 통조림 캔을 쓰면 그 국물로 하는데, 저는 물엿이나 올리고당 넣고 물 1:1로 섞어가지고 쓸게요. 이제 식은 것부터 이제 2등분을 해줄게요. 저는 케이크 시트 등분을 진짜 못해요. 크기가 들쭉날쭉해서. 오! 오늘 잘했다! 웬일이지? 그럼 이쪽이 높긴 한데 대체적으로 잘했어 오늘. 오! 오! 나 실력이 늘고 있어! 오! 이렇게 텅 빈 것도 있거든요? 그니까 일단 다 등분을 해놓고, 쓸 거 쓰고 안 쓸 거 안 쓰고. 어머 왜 잘한다고? 이제 휘핑을 해줄 거예요. 저는 휘핑크림을 사용할 거고, 생크림이 더 좋긴 한데 휘핑크림이 더 단단해서 휘핑크림을 사용할게요. 먼저 가운데 크림 하나 살짝 발라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가장 탄탄하지만 못난 시트부터 맨 밑에다가 놔주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시럽. 붓이 없어져가지고 크림. 이때 크림 너무 많이 안 바르는 게 좋아요. 보통 할 때는 가운데 크림이 많으면 맛있겠지만, 오늘은 그냥 접착제의 역할만 한다는 느낌으로. 네, 점점 차곡차곡 쌓아주세요.
이렇게 5층까지 쌓았어요. 위에는 꽉 뺄 거니까 네, 이렇게 하고 겉에 크림은 조금 걷어줄게요. 불필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돈 모양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줄 거예요. 해볼까나? 이 정도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더 했다가는 망칠 수도 있어서 겉면 아이싱 해줄 차례예요. 겉면 3차 아이싱. 근데 1차 아이싱은 덧가루만 더 날리지 말라고 해준 거고요. 진짜는 요 플라스틱 요걸로 해줄 겁니다. 저도 유튜브 영상 보고 이런 비슷한 거 그냥 잘라왔거든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요거를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면서 쓰더라고요. 겉에 크림을 가득 묻혀가지고. 문대를 잘 안 되는데? 크림을 더 묻혀야 되나? 뭔가 모양이 나오고 있긴 한데 크림을 더 묻혀야 되나? 위에서부터 하는 것 같아, 뭔가. 뭔가 모양 나오죠, 여러분? 뭔가 나오는 것 같은데? 5분만 있었으면 틀을 9로 해가지고 하면은 진짜 완벽했을 텐데. 여러분! 뭔가 나와. 지금 카메라엔 너무 울퉁불퉁한 게 적나라한데, 뭔가 하면 할수록 망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만할까요 여기서? 나 지금 이걸로도 굉장히 뿌듯한데? 뭔가 하면 할수록 망치는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어차피 데코를 할 거기 때문에, 잠깐만, 데코를 할 거면 크림이 충분해야 되잖아? 멀티젖스를 박아야 되니까 크림을 위에 더 얹어야겠어. 여기서 이제 만족할래요. 나 더 이상 안 돼. 포기. 멀티젖스 박을 거야 이제. 네, 조심히 옮겨주면 돼요. 이 몰디처스 초콜릿을 이제 박아줄 거예요. 밀크하고 다크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밀크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밀크부터 차근차근 박아줄게요. 여러분 어때요? 약간 황공포증 있는 사람한테는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이쁘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 여러분 대박이지 않아요? 성공했어! 만족스러워. 나 오늘도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잘 먹겠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맛있죠? 대박. 이게 데운 생크림이랑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며? 제가 원래 초코 케이크보단 치즈 케이크 좋아하거든요. 생크림 립. 케이크 진짜 오랜만. 네, 이렇게 오늘은 몰디저스 초코케이크를 만들어봤는데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발렌타인 기념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빨리 오븐을 구매해가지고 디저트를 많이 만들고 싶은 욕구가 뿜뿜 솟아요. 근데 오븐을 뭘 살까 고민 중이에요. 한 번에 살 때 비싼 걸 확 사버릴까? 아니면 조금
저렴이 한 4, 50만원대짜리를 사가지고 조금 써보다가 이제 비싼 걸 살까 고민 중이고, 또 비싼 걸 사면 어떤 걸 살까, 아니면 싼 걸 사면 어떤 걸 살까 또 고민 중이에요. 고민이에요 여러분. 일단 갑자기 왜 이러지?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요즘 건강 진짜 조심하시고 항상 손발 깨끗이 씻고, 네 여러분 진짜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만들어봤으면 음식이나 먹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